이쪽으로 앉게. 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미스윤, 왜 그랬나? 네? 무슨 말씀이신지. 공장 돈을 횡령하다니. 신껏 날 속여온 건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횡령이라뇨? 이해하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어. 견물생심이라고 특히 돈을 만지는 사람은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전 아닙니다. 전 횡령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말빼매도 소용없어.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라뇨? 이중장부가 발견됐어. 미스 유닛은 이중장부 말이야. 네? 그럴 리 없습니다. 이중장부라니.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전 절대로 그런 걸 쓴 적이 없어요. 그렇게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아, 진짜예요 사장님. 믿어주세요. 전 아닙니다. 미스 유닛 아니면 누구란 말이야? 사장님, 혹시 최주임님도 제가 횡령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나요? 어제 일러뒀네. 최주임도 같이 일하던 동료로서 충격이 큰가 보더군. 왜요? 사장님이 뭐라세요? 미스윤, 이제라도 솔직하게 털어놓게. 분명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전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전 절대 아니에요. 이런다고 달라지지 않아. 이쯤에서 자수하게. 사장님. 나로서도 미수윤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 하지만 세영이 친구고 그 집안 사정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니 미수윤이 자수를 하면 형을 낮추도록 합의해 주지. 사장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왜 자수를 해요? 장부를 경리가 쓰지 누가 쓰나? 그리고 지금 내가 의심할 사람이 자네밖에 더 있나? 제가 쓰지도 않는 이중장부가 발견됐다면 그건 사장님께서 쓰신 거겠죠. 뭐라고?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하신 일을 저한테 덮어씌우시는 것 아닌가요? 함부로 말하지 말게. 사장님이야말로 이러지 마세요. 전 절대 공장 돈에 손댄 적도 없고 이중장부가 뭔지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벌받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가? 사장님께서 계속 이러시면 제 무고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제가 사장님을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네 집안도 무사하지 못할 걸세.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넨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으로 보이나? 좋은 말로 할 때 듣는 게 좋을 거야. 괜히 허튼 짓 하다간 자네 식구들 인정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될 거니까. 사장님.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게. 그렇다고 미수윤이 안 했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중장부가 발견된 이상 누구든 하나는 들어가야 하는데 막말로 미수윤이 적임자 아닌가. 이 사무실에서 미수윤 말고 또 누가 있겠나. 미수윤이 아니면 최주임이 들어가야 하나.